여기 연못이 두 개예요. 와, 물의 컬러를 보세요. 배달길이라는 것은 밝은 땅의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연못이 있고 조각하고 돌로 전부 다 담을 쌓아놨습니다. 연못 아주 멋집니다. 자, 삼성궁 금달길 가는 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성곽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마 밑에 식당이었던 거 거기 같아요.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궁, 삼성궁 마고성을 가겠습니다. 이 원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연못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쪽은 국립공원 탐방로인데 상불자하고 불일폭포 가는 길이네요. 이쪽에 쪽에서 탐방로인가 봐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하동궁 청암면에 있는 삼성궁을 찾아갑니다. 삼성궁은 궁전은 아닙니다. 다만 이곳은 우리의 조상이신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 성전 수도장입니다. 이곳은 제리산 청학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풀선사께서 삼한시대 이래에 내려오는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성지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천천히 둘러보는 데는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성궁에서 7,000원 주고 매표를 하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계곡이 나옵니다. 아, 멋있네. 바로 앞에 물이 깨끗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글자들이 전부 행익사학적으로 적어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홍익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선국인가요? 돌도 멋있고 다 조각을 해놨고 저기는 무슨 폭포인가요? 여기는 식당인 것 같은데 저 식당 위에 조각품은 청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무색으로 색이 바뀌었습니다. 쭉 보시면 예, 마고성 금달길 되어 있습니다. 마고성 금달길. 아, 여기 바위에 전부 조각을 해놨어요. 자, 돌을 다 쌓아놓고 조각을 해놨고, 자, 보세요. 이 조각 작품들. 사람의 행체고, 저거는 여기 아마 밑에 식당이었던 거 거기 같아요.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것이 삼성국 마고성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궁은 한참을 더 가야 있습니다. 여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궁 삼성궁 마고성을 가겠습니다. 이 원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름으로 봤을 때는 한 3m 예주를 물고 있나요? 쪽으로 올라가나 봐요. 저 마고성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야, 저도 처음 왔는데 일단은 신선세계 같아요. 이제 마고성 삼성궁으로 올라갑니다. 자, 마고성 삼성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삼성궁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돌이 걸쳐져 있어요. 이 사이로 지금 통과하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는 성국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는 바위를
돌잠처럼 쌓아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보세요. 저게 멋있죠. 가는 길이 돌로 성곽을 쌓은 듯합니다. 아, 전부 돌담을 쌓아놨어요. 아까 이쪽은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탑을 쌓아놔놓고 위로 다 올려놨습니다. 와, 예, 이런 데가 있었어요. 탑을 언제 돌담을 쌓아서 탑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엄청나네요. 요 위에 뭐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나가니까 여기 또 폭포가 나오네요. 폭포. 야, 이거 완전 동굴이네. 여기 주거를 해도 되겠어. 아까 봤던 그 탑입니다. 돌탑. 뭐 돌, 계속 돌탑이네요. 딸길이네 여기가. 자, 계속해서 금달길 쪽으로 올라가 버리겠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글자를 행위사학적으로 적어놔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또 그림이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탑들이 여기 커요. 엄청 크네요. 조각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 여기도 이런 탑들이 있고요. 굉장히 탑이 크고 여기 연못이 나옵니다. 하나 물은 막지 않네요. 저 위로도 사람들이 내려와요. 저 올라가서 저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못이 있는데 아까 밑에서 본 탑들이에요. 탑. 그리고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신발을 벗기에는 위가 너무 더 더러워요. 삼성궁에 입장해서 잠시 걸었는데 정말 불가사의한 것들만 가득합니다. 연못이 나오고 정자가 있으며 전부 돌탑과 돌담과 행위상학적인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이곳 전체를 여기도 뭐가 있습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으로 제단의 신주를 모시는 방 죽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국을 복원하는 평생을 바친 강대주 선생의 호, 성국을 일으킨 선암 선인의 행입니다. 자, 이게 뭐 봅시다. 와, 제단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입구이고요. 이렇게 돌로 담을 써놨고 돌에 전부 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언제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학이고 여기는 글쎄요 공룡 같기도 하고요. 꼬리 길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제단이 있고 여기서 아마 제를 모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곳이 천신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제단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라가니까 각종 그림이 전부 돌에 조각이 돼 있고 여기는 연못인가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산성처럼 돌을 다 쌓아놨습니다. 야, 이게 뭔가요? 이게 또 여기도 바위가 엄청나게 큰. 와우. 성곽처럼 보이는 이곳은 한풀 성사가 평생을 입은 땀의 흔적입니다. 아,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엄청나게 저기 큰 바위 있죠. 바위 있고 여기 그림이나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글자를 다 적어놨고
여기는 여러 수십 톤 되는 것 같고 이 성곽처럼 쌓아놨네요. 아 이게 어떻게 원래 이렇게 놓여있던 모르겠죠. 엄청나게 큰 바위 밑으로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아 추워 시원하네요. 여기가 금달길입니다. 저기도 또 많네요. 전부 다 바위 사이네요. 바위 사이. 아 여기 엄청나게 큰 바위 사이로 지금 통과해서 들어왔고요. 저 나무밭에 뿌리를 저기서 내렸습니다. 금달길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나네 여기. 여기는 금달길 가는 길이고 이 돌을 갖다가 층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으로 쭉 쌓아놨고요. 저 중앙에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저도 조금 이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달길 가는 길인데 여기에 한 다섯 개 층으로 성곽처럼 돌을 갖다 쌓아놨습니다. 엄청나네요. 여기 알 수 없는 한 문으로 찍어놨는데 자 저 문을 통과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고성이네요. 마고성 각각에 대해서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저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고성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돌을 담으로 쌓아놨습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 되는 듯 합니다. 자 여기 마고성인데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물이 내려오고요. 올라가는 길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돌로 다 쌓아놨어요. 이끼 낀 거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됐고요. 아 이 길도 지금 10m 넘겠어요. 여기가 마고성입니다. 마고성 옛날 성곽인가봐요. 마고성이라는 성곽이었구만요. 이야 엄청나네요. 바위 자 바위에 저 나무 보세요. 소나무 여기 네 방금 전에 통과한 여기 마고성 저 길이가 한 10m 이상 됩니다. 저 밑에 사이로 저렇게 해서 쭉 빠져나왔습니다. 이 성곽인 것 같아요. 돌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고요. 여기 돌무더기 보세요. 위로도 돌이에요.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자체적으로 돌이었는데 계단 형태로 지금 깎아놨습니다. 야 마고성이 마고성. 야 저기도 조각을 해놨고 이 성곽이에요. 여러 한 수십 미터 되겠어요. 저 높이가 여기에도 행위사학적인 글자가 적혀있네. 미선생문인가? 저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이 큰 돌을 갖다가 받쳐놔 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게 해놨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고성이 돌담 사이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천장에 돌 닿지는 않습니다. 손을 들여도. 그리고 양쪽으로 전부 다 돌담을 쌓아놨는데 아마 성곽이었던 것 같아요. 뭐 보면은 하루 이틀 전에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전에 쌓은 돌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놓은 돌이 많이 있네요. 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요 툭 튀어나왔죠? 툭 튀어나왔죠? 여기도 튀어나왔고 여기도 튀어나온 돌이 있습니다. 탑을 쌓아놨는데 무너지지는 않네요. 한참을 올라왔어요. 저기 보세요. 아슬아슬하게 와. 마이산 탑사에서 봤던 탑보다 더 아슬아슬하게 쌓아져 네, 마고성으로 오르면 이렇게 돌이 작은 돌을 쑥 쌓았다가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박아놨어요. 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아슬아슬하게 탑이 세워져 있는데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나 봅니다. 언제 다시 와서 저 돌이 그대로 있는지 한 다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고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승각은 언제 쌓은 것인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각을 쌓아놨어요. 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금달길입니다. 금달길. 아, 멋있네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언제 쌓을까요? 수십 톤 되는 돌도 있고 이 엄청나게 많은 돌은 한풀 선사가 평생을 쌓은 헌적입니다. 네, 마고성 금달길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각이 이제 저 위로 쭉 돼 있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예요. 아, 그리고 금달길인데 연못이 나오네. 연못. 호호. 야, 주변에 이렇게 탑이 쭉 쌓여 있고 여기도 아슬아슬하게 큰 돌을 갖다가 작은 돌 쌓아 올려서 또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아마 천재를 올리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달길 가는 길에 연못이 나옵니다. 자, 삼성궁 금달길 가는 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성각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지리산 청학동 삼승궁에 있는 이 연못은 원래 계곡물이 흐르던 것을 이렇게 크게 연못으로 한풀 선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의 행태가 둥근 행태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세요. 아, 성각 같은 탑을 쭉 쌓아놨고 돌을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성각인 것 같아요. 저 군데군데 지키는 포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곳이 삼성궁에 있는 가장 큰 연못이고 못의 깊이가 있어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큰 연못입니다. 물의 색깔은 하늘색 청색입니다. 물감을 들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듯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삼성궁 금달길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저기 아마 배도 띄었던 것 같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글쎄 포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각들이 들어가 있네. 여기 금달길 삼신궁입니다. 여기 요 안에가 금달길 삼신궁이고 뭘 태우고 그랬나봐요. 나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삼성궁 가는 길 더 올라가야 되네요. 자, 여기 엄청나게 큰 바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군데군데 조각해 놓은 조각 작품과 옛날에 여기 보면은 세워놓은 돌에 정확한 의미를 고인돌 같은 그런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여기 뭐 저쪽에 무덤 같아요. 화장실은 하나 있네요. 두 번째 나오는데 남녀 화장실 다 있습니다. 나 여기 위로는 계곡이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하나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볼 수는 있으나 그 하나하나의 어미를 다 되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돌을 쌓아놨고 성곡, 삼성곡은 아직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양쪽에 이렇게 많은 돌들을 쌓아놨습니다. 거의 뭐 5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각품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죽인데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사람 얼굴이네요.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막아놨고요. 저쪽으로는 산이고 저 위로 중간중간에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거죠. 얼핏 보면 무덤 같은데요. 엄청나게 큰 무덤. 자, 여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내려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무덤 같은데 아닌가 봐요. 관리를 안 하는 거면은 여기 큰 돌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삼각형, 원형, 사각형 이런 형태를 해놨습니다. 이 재단인 것 같은데 무덤 맞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각종 재단의 모습과 형태를 갖춘 듯합니다. 여러 가지 도형도 있습니다. 아래로 연못이 보입니다. 저 밑에 연못 아주 멋집니다. 방금 전에 저 이쪽에 둘러서 저 사람들 올라오는 길로 해서 저 뒤로에서 올라왔어요. 자, 성곡, 삼성궁까지 가는 데는 아직도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저 위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이미 해발 850m가 넘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언덕의 산을 넘어서 가면은 삼성궁이 나옵니다. 가는 길은 이렇게. 와, 나무 전부 다 최소 30-40m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성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되나 봐요. 산길에 100m는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키가 큰 넓은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 소나무가 보이고요. 금달길에 삼성궁이라고 다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국 삼성궁 금달길. 이제는 입장에서 삼성궁으로 가는 한 5m 이상 쭉 됩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기 큰 건물이 하나 나오네요. 똑같이 여기 돌을 다 쌓아놨어요. 이게 뭔 산성 같아요. 물이 이제 여기부터 내려와서 쭉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 색깔이 희한하네. 재를 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엄청나게 큰 집채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벨채 요사채를 짚는 데 사용되는 그 나무들을 여기 쌓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돌담으로 다 해놨습니다. 금달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삼성궁이 보입니다. 청학선은 삼성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달길 내려가는 길이고 절대음수. 뭐 저 아래에 또 연못이 있어요. 물의 색깔이 하늘색이네. 하늘색. 네, 여기 있는 요사채는 뭐 보니까 화장실이 같죠. 건물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 사람의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다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도하는 곳인가 봅니다. 이곳은 다물 성전입니다. 다물. 당군 시조를 모셔 놓은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초상화가 당군 시조이십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를 넘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건너편에 삼성궁이 있습니다. 저기 수없이 많은 탑들이 있네요. 아,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몇 표소 가는 길이 이쪽 길인가 봐요. 아, 여기에 이렇게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이 물 색깔이 초록색, 초록색. 저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아, 저 돌담을 일일이 다 쌓아놨어요.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맷돌에 쓰이는 돌인가요? 수없이 많은 탑에 올려놓은 이 돌들도 독특하네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꽤 오래 가겠죠? 그러면은. 아, 여기 뭐 하나하나 동전처럼 올려놨어요. 저기가 삼성궁인가 봐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 기가 막히네 여기. 삼성궁에는 크고 작은 탑들이 1500기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발 계단석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듬어놨네. 아, 여기가 연못이에요. 연못. 아, 바로 여기가 끝이네요. 운행으로 쭉 감아가지고 저쪽으로 있고 물 색깔을 보세요.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건국전 순례길이네. 여기 이제 건국전 순례길. 저기가 건국전인가 봐요. 건국. 그리고 돌탑의 행태도 보면은 굉장히 밑에 늦고 이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여기가 건국전입니다. 건국전. 아, 건국전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건국전에는 계대의 시조이신 환인, 환웅, 당군 세 분을 모셔놓은 배달 성전. 청학선은 삼성궁입니다. 바로 이곳 삼성궁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습니다.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쪽은 저렇게 돌담을 다 쌓아놨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아, 보통 건물과 틀리네요. 이 보시는 것처럼 반원을 그린 독특한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의 외관이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도 보도록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여기 나무에도 전부 다 조각을 지어놨고요. 여기가 청학선은 삼성궁이고요. 배달길에 여러분 민족성전에 참배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세 분을 모셔놓은 초상화가 있습니다. 왼쪽은 환인, 가운데는 환웅,
맨 오른쪽은 단군을 모셔놓은 초상화입니다.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미화세계. 우리 고조선의 이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달민족의 염원이 살아 숨쉽니다. 이 불가사의한 것을 한풀선사가 평생 동안 배달 것입니다. 배달길이라는 것은 밝은 땅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연못이 있고 조각하고 돌로 전부 다 땀을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탑을 쌓아놨어요. 야, 여기도 엄청나요. 마이산의 천지탑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탑입니다. 약간 틀린 거는 굉장히 축이 밑에가 넓어요. 그리고 위로 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새로운 어떤 모형을 조각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독특하고. 야, 이런 거 보세요. 삼성궁에 있는 1500여 개의 탑의 모습입니다. 불가사의한 엄청납니다. 이거 탑을 갖다 쌓아놨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탑 모양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천지탑 같은 모양입니다. 이 길이 배달길입니다. 배달길. 아, 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돌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또 길이 쭉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네요. 예, 드디어 요 아래 연못이 보입니다. 아주 가까이 왔고요. 건너편에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조각품이 많이 있고요. 저쪽에 집채도 있고 물이 이쪽으로 내려서 들어오네요. 자, 연못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삼성궁에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보게 되는 연못입니다. 연못을 만든 지는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없고 돌로 연못을 쌓아놨습니다. 탑입니다. 이 탑이 아랫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탑이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와, 지금 오른쪽으로 쭉 돌면서 보고 있는 이 돌담길은 돌담길이 아니라 바로 탑의 흔적입니다. 거리를 두고 이 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총총히 쌓아놓은 이 돌들의 다 옆에 탑은 다 이어졌어요. 멀리서 쳐다보면 돌탑의 원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크고 작은 탑들이 있고 배달길로 올라갈 수 있고 위쪽으로 삼성궁이 보입니다. 이곳 삼성궁 주변으로 쭉 크고 작은 탑들을 쌓아놨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돌탑의 저기 금국전, 금국전 저기 초상화 세계가 있죠. 그곳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고요. 여기 이제 배달길이고 주차장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 돌을 갖다 이 쭉 빼놓은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물이 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춧돌로 하나씩 쭉쭉 빼놨어요. 자, 드디어 바로 앞에 연못까지 왔고요.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가 봐요. 신성한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탑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바위가 가운데 있네요. 연못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의 색깔이 하늘색입니다. 일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물의 깊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연못 주변과 삼성궁의 모습과 그
그 아래에 거대한 탑과 연못의 색깔을 한꺼번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곳 삼성공원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 전에 이곳 소도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성전, 잡은 듯합니다. 청학선은 삼성공, 삼성공은 배달민족 성전으로 한대임, 한대웅, 한대금 및 역대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태조 각 성씨의 시조 나라를 빛낸 해닌 무장의 위패와 영정을 봉하는 민족의 성스러운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나오니까 해가 서산에 막 지려고 합니다. 금당길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이 밑에도 하나 더 있네요. 깜짝 놀랐네. 몰랐을 뻔했어요. 연못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못이 두 개예요. 와, 물론 만들어 놓은 듯한데 물의 컬러를 보세요. 이곳에도 큰 연못이 두 개고 작은 연못이 하나 더 보여. 저 위에가 제일 진한 것 같아요. 예, 제일 위에가 제일 진하고 저쪽에 조금 있는데 여긴 조금 하고 좀 옅어졌고 저 밑에는 좀 많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연못의 색깔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게 삼성공에서 연못을 다섯 개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물의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가는 길이네요. 여기는 자유스럽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산정상에서 쭉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평범하고 옆에는 소나무가 있고 이 길가에는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놨습니다. 오늘은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 있는 삼성공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청학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학동 삼성공은 이구장 출신의 강민주 씨라는 한풀 선사께서 1983년부터 고조선 시대에 소도를 복원해서 민족의 성조인 삼성을 모신 곳입니다. 한풀 선사께서는 초근 목피로 연맹을 하면서 이곳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흩어져 있던 돌을 모으고 탑을 쌓아서 오늘의 삼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장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